3월 11일 감자를 심기 위해서 씨감자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기 전에 칼부터 소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이렇게 싹을 틔워 왔거든요. 싹을 틔워 왔는데 씨감자 구매했는데 너무 자르네요. 그래서 자르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이 정도 1, 2cm 정도 싹을 틔운 상태에서 심어 놓으면은 금방 밭에서 금방 자랄 거예요. 이 자른 감자는 그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다가 재를 소독해 갖고 이렇게 자른 자리가 아물게끔 재를 묻혀 놓는 겁니다. 너무 자른 감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심을 거고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좀 빼놓을 겁니다. 4kg 샀는데 양이 별로 안 되네요.